첫 번째로 찾은 곳은 화순 읍내에 위치한 음식점입니다. 부담 없는 국밥 한 그릇으로 읍내르로 가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 와, 국밥 맛있겠어요. 제 사랑도 있겠네요, 여기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밖에 지금 너무 찬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따뜻한 국밥 먹으러 왔는데 이 집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콩나물을 가지고 다양한 국밥을 만들고 있는 전문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 집만의 비법 알아봐야겠죠? 뭐예요? 무, 청양, 고추, 황태머리, 밴댕이, 다시마 등등 여러 가지 천연 재료를 가지고 4시 반 동안 푹 우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맛을 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육수. 그리고 콩나물국밥의 핵심은 바로 이 콩나물이잖아요. 콩나물에도 사장님의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콩나물이 아닌가 봐요. 네, 저희는 날마다 들어오는 신선한 콩나물을 그날그날 삶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잔뿌리가 없고 살짝 질긴 듯도 하면서 아삭아삭한 씹는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소박하지만 정성을 들인 시간이 선물하는 귀한 맛. 콩나물 듬뿍 올린 뚝배기에 육수 붓고 황태와 두부까지 올려주면 황태 콩나물 국밥 완성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네, 밖에 찬바람을 피해가지고 지금 뜨끈한 국밥 먹으러 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몸이 데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먹으면 또 얼마나 따뜻해질지 바로 먹어볼게요. 먼저 국물 한 입 맛보는데요. 혀에 착 감기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는 국밥은 혀에 감기거든요. 맞아요. 일단 한 입 먹자마자 너무 담백해요. 담백함이 한가득 오는데 또 깊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콩나물국밥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콩나물이겠죠. 이 아삭아삭한, 보기만 해도 아삭아삭해 보이는 이 콩나물을 제가 한 움큼 퍼가지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전날 술을 드시고 갔으면 좀 더 느꼈을 텐데. 그렇죠? 채연 씨가 갈 거 그랬어요. 네, 좀 그 생각 나더라고요. 네. 채연 씨가 갔어야 되는데요. 국물이 왜 깊은 맛이 나는지 알 것 같아요. 콩나물 그냥 콩나물만 먹었는데도 맛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식감이 아삭아삭해가지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콩나물은 식감 왕이죠. 맞아요. 또 여기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부추전으로 푸짐함을 더해보는데요. 부추 아낌없이 팍팍 넣고 노릇노릇 구워낸 부추전. 와, 이 맛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또 사이드 안 먹으면은 아쉽잖아요. 부추전. 이 콩나물국밥과 잘 어울리는 부추전이 나왔는데요. 간장에 찍어가지고. 저렇게 전 같이 파는 집들이 찐이에요. 찐이죠.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입 가득 넣어 먹으면 와, 얼마나 맛있게요. 한 입만 주세요, 영주 씨. 먹기 전에 그쵸? 향이 막 노릇노릇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딱 한 입 먹으니까 입안 가득 부추 향이 막 퍼지면서 내가 진짜 부추전을 제대로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단번에 드는 부추전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콩나물과 시원한 황태의 만남, 그리고 맛깔스러운 부추전까지 역시 정석이 가장 맛있는 법이잖아요. 그럼요. 이 찬바람 부는 가을날 속을 아주 깔끔하고 시원하게 달래줄 수 있는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또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해서 콩나물 국밥을 즐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